할로 모델상의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냐면 바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이제 지금 기초화장은 다 발라줬는데요. 지금 머리를 보시다시피 안 말린 상태예요. 이번에 에센스를 이번에 새로 바꿨어요. 근데 이거는 그 중에 샘플 받은 걸로 갖고 왔는데 유경센 퍼펙트 스타일링 세럼이요. 이거를 충분하게 많이 짜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손을 비비고 머리에 전체적으로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 향이 되게 좋네요. 진짜 좋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바로 프라이머를 발라줍니다. 네. 색 건데요. 이 연두색 뚜껑, 하늘색 뚜껑, 얘가 저에게 되게 잘 맞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에는 저는 이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충분히 짜서 돌돌 이렇게 준 다음에 얼굴에다가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프라이머를 신경 써서 바르는 부분이 코랑 수염 나는 부분. 그 다음에 무엇을 주냐면요, 요즘에는 파운데이션은 조금 귀찮아서 잘 안 바르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 제품 자주 쓰고 있어요. 팩트 쿠션인데 마몽드 올스테이 텐션 팩트 글로우 23호. 네, 이건데 이게 진짜 좋아요. 저 약간 이것도 너무 편하고 되게 액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금씩 해가지고 얼굴에 바르면은 수분이 진짜 가득해. 완전 촉촉해요, 얘가. 근데 파운데이션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요즘에는 저는 이거를 많이 잘 쓰는 것 같아요. 원래 평소에 제가 간단하게 화장을 할 때는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거, 이번에 이니스프리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니스프리 포어블러 팩트 이걸로 마무리하고 쉐딩하고 끝내버리는데, 좀 더 내가 신경 쓰고 싶은 날에는 컨실러, 저번 거 마찬가지로 아까 컨실러를 쓰는데요. 베이지가 제일 어두운 거, 그 다음에 라이트 베이지가 그 다음 밝은 거, 아이보리가 제일 밝은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써줍니다. 다 써줄 건데 한번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베이지를 먼저 쓰는데요. 베이지는 어디서 쓰냐면 어두워요. 얘가 어두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크서클,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다크서클 있는 부분을 가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크서클은 내 피부톤과 다크서클의 중간 정도 색깔을 칠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드름 흉터들. 1, 2, 3 정도 쳐준 다음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쿠션으로 붙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다크서클이 좀 아까보다 많이 가려졌죠. 그 다음에는 라이트 베이지를 해줄 거예요. 저는 이걸로 얼굴 전체를 좀 커버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라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베이지 발랐던 부분에다가 열등 위에다 바르면은 되게 두꺼워지고 화장 티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가능한 게 얘네가 진짜 촉촉해. 그래서 자국이 안 남게 잘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런 코 같은 부분이 낄 수 있으니까. 화장하고 나서 어차피 멋있어지니까 화장할 땐 좀 모션극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얼굴 전체 커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아이보리를 써주는데요, 얘는 사실 커버보다는 하이라이터 역할로 줄 거예요. 그래서 T자 라인 있죠. 이 T자, 사실 오늘 앞머리를 내리지 않기에 이마는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T자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 앞볼 부분도 좀 더 하이라이트를 줘서 입체적으로 만들거든요. 턱 끝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이제 아마 지금 맨 처음 얼굴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완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피부 화장이 끝이 났어요. 이제 커버를 위한 피부 화장 끝이 났고, 이제 쉐딩을 통해서 이제 윤곽을 잡을 건데, 그 전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팩트 이걸로 얼굴 한번 다시 덮어줄 겁니다.
이거를 하면 뭐가 좋냐면 일단 얼굴에 그런 기름기들을 잡아주고 사진의 지속력을 정말로 길게 높여줘요. 정말로. 그래서 이걸로 먼저 얼굴을 전체로 다 잡아줄게요. 특히 여름철에 이거 안 하면은 기름 금방 올라와서 난리 납니다. 근데 이거 철저하게 해주고 나가면은 기름과 그런 화장이 무너짐을 많이 커버해주기 때문에 정말 올 여름 필수템이 아닐까.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진짜로 써보고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주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쉐딩을 할 때 파우더를 하고 나면은 이미 그걸 덮고 나서 약간 보호해주고 있는 느낌이라 쉐딩을 할 때도 다시 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쉐딩을 하나 새로 샀어요. 코코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컴플렉션 브러쉬 ELF예요. 네. 이게 색깔을 보시면요 밝은 거, 중간 거, 어두운 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두운 거랑 중간 거 부분을 쉐딩 브러쉬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턱 라인 있어. 여기 이렇게 들면 나오는 이 턱 라인, 이 턱 라인대로 그려줄 거예요. 쉐딩이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얼굴과 목의 경계선이 사라지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밝은 부분 있죠. 밝은 부분과 중간 부분을 섞어주면서 바를 거예요. 이 위 얼굴 부분 있죠. 이 얼굴 부분을 그려주는 거예요. 약간 그냥 얼굴에 그림 그린다는 느낌? 그래서 얼굴이 훨씬 더 작아져 보이는,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아무리 앞머리가 있어도 이 위까지 해주셔야지 자연스럽기 때문에 꼭 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코 쉐딩만 남았는데요. 코 쉐딩은 어두운 걸로 해줄 거예요. 두 개를 섞어줍니다. 저는 항상 이거 뭐라 그러죠? 인상을 살짝 쓰시고 인상을 쓰는 이 라인대로 여기를 그려주실 거예요. 밝은 걸 묻혀서 아래 라인까지 쭉쭉쭉 갈게요. 쭉쭉. 콧볼까지. 저는 살짝 콧볼이 뚱뚱한 편이어서 쉐딩으로 콧볼을 좀 잡아주는 편이에요. 다 해주셔서 일자로, 코가 좀 일자로 뻗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화장의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자, 머리를 말리고 왔습니다. 가스비 무빙 러버 스파이키 엣지 헤어 왁스라고 쓰여있네요. 이 제품을 어떻게 써줄 거냐면은 우선 이거를 어느 정도 묻혀줘요. 이만큼 아까 그 했던 헤어 에센스 있잖아요. 헤어 세럼인데 이거를 같이 뿌려줍니다. 섞어줄 거 많이 해줘도 돼요. 다음에 손에 비벼주세요. 막 비벼. 이게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비벼. 환상.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뒷머리부터 만드세요. 그 스타일을 최대한 망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꼬집으면서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하셔도 아마 평소에 본인이 하시던 머리보다 좀 더 윤기 있고 뭔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된 것 같은 뭔가 샷 다녀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굉장히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옷을 한번 갈아입고 보도록 할게요. 안녕.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옷도 다 입었어요. 옷은요 안에 체크셔츠 하나 입었고 이거는 턱걸이 맨투맨 하나 입었고요. 그리고 같은 비슷한 톤의 일단 면바지에 하얀색 오버솔 운동화 하나 신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뭔가 러시아에서의 겟레디 윗미 멋있지 않나요? 저번에 옛날에 찍었던 영상을 통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겟레디 윗미를 찍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전두사가 화장을 하냐, 남자가 뭐 화장을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우선 화장은 정말 그냥 자기를 가꾸는 수단이고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에 빠져서 다른 것들을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좀 현재 존재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일부러 더 부딪혀서 영상을 찍었고요. 외모도 정말 이미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우시지만 더 외모도 가꾸시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 중심도 우리 함께 아름답게 가꾸며 우리 마음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저는 이제 곧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구경하러 갑니다. 나갈 텐데 저 안전하게 잘 놀다 올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